칭.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돌아온 포기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경입니다. 아, 제가 최근에 택배 컨텐츠를 안 했었죠. 그 이유는 바로 택배에 병돌이 너무 많이 오고 많은 고철들이라고 할까요?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여기에 쌓여있는 이 보벨탑 보이시죠? 보벨탑. 자, 보벨탑 이후에 주방이 엄청 넓은데 주방은 아직도 꽉 차있습니다. 그리고 1층 경비실도 아직도 택배가 꽉 차있기 때문에 1층 시큐리티실에서 택배 안 가지고 올라가시려고 막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번 정모 장소 정해졌습니다. 바로 제가 방금 처음한 분산입니다. 고경! 모두 앤마블 콜라보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정모 장소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단 400명. 250명의 입장권은 내가 군산 돌아다니면서 시장, 터미널, 학교와 군산에 있는 내가 모든 마을을 돌면서 입장권을 내가 나눠줄 거야. 150명은 그걸 보고 싶으시면 우리 해외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키르기스스탄도 남아공, 대구, 원주, 고겸TV에서 댓글에 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8월 2일날 고정 댓글로 당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시기만 하면 고겸 리미티드 에디션 볼펜, 일단 400자로 고겸의 애장품, 나 뭐 가족들이 보내준 보유류 벽돌도 있을 수가 있고, 지샥 시계, 내가 옛날 많이 쳤던 시계야. 지샥 시계. 나의 냄새가 좀 묻어있는. 좋아. 일단은 팬미팅 장소도 보자고. 8월 5일날 보자. 그럼 빠이. 본격적으로 오픈에 들어가도록 하자. 나이트 가위. 오케이. 자, 지금부터 택배 한번 마구마구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쌓인 것만 제가 봤을 때는 제 최소한 70개가량 되고 있는데요. 정말 너트부터 어디 없는 택배까지. 그치. 이런 걸 보면 일단 요거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와. 꿀잼 리미티드 에디션.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끼나 짜증나 스무스 이런 뉴스 니가 뉴스 야이 아리오스. 자, 일단 한번 이 첫 번째 택배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우와! 형 맛있게 드세요. 사랑합니다. 나도 와 숟가락 옆 블랙가락 와 숟가락 이게 뿐이라도 먹었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저 굿즈 좋아하거든요. 와, 1년에 시상식 때 한 번 입을까 말까 그 굿즈. 와, 이렇게 받았어요. 와, 정말 이번에. 자, 그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렸다 진짜. BK200만 커터 230만 고아이네. 와, 이거 뜯기도 그렇다. 나 보경TV. 야, 너무 고마워요 친구. 자, 일단은 포장이 고스톱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뜯어야 되니까 예져요. 와! 구해! 잠깐만! 와! 와! 구찌도 필라가 나와? 고맙네. 자, 일단은 보겸 오빠 포카. 보겸 오빠 포카 직접 만들었던. 아, 야야, 그러면서 나중에 형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현지 읽어보니까 보겸이 오빠 저 3일 뒤에 군대 가요 뭐 이런 거 아니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내 얼굴이 그대로 나와있어. 야, 나 진짜 캔발 진짜 안 맞는 거 봐. 뭐니?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 와, 나 진짜 캔발 진짜 안 맞는다. 이거 봐, 이거 봐, 실물이나 훨씬 낫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난 셀카 찍고 하면 색깔도 안 맞아. 나는 실물로 쉬고 가야 돼. 실물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야, 나중에 고마워요. 땡큐. 아, 그리고 이 티셔츠 뭐죠? 이야, 뭐야 이거 못해. 와, 못해. 와, 재밌어요. 진짜 마음에 든다. 와, 아, 너무 고마워요. 와, 어디서 패브릭까지 뿌려주는 이 센스. 와, 근데 이게 패브릭이 원한 게 아니라 패브릭 한번 다 쓰고 거기다 물통 한번 뿌린 냄새예요. 약간 물 냄새도 좀 나네요. 아, 돈 좀 더 쓰지. 아, 물 냄새 나긴 난다. 자, 그러면은 직접 그려진 이 티셔츠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 대박. 와, 나 이거 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뻔뻔할 수 있는데 이거 10장만 더 그래도 보내줄 수 있어요? 양식 무엇? 아, 영상 보고 보내줘요. 기다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이것도 뭐야. 와, 진짜 피부관리도 좀 해요. 아, 뭔 피부관리. 피부 존나 좋은데. 내 별명이 고려첨자인데. 아, 뭔 소리야. 피부도 고마워요. 나하고 보겸이 형 보이루. 아니 이렇게 내가 본심 나올 줄 알았어. 아니 꼭 이런 애들이 보겸이 오빠라고 하다가 나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 보겸이 오빠 너무 고맙고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저 3일 뒤에 군대 가요. 야! 나니? 무모한 샀어요. 진짜 굳지? 무모한 뭐 샀는데? 정말 최고야. 형, 형수야? 이거 보라리잖아. 아, 딱 너무 고마워. 그리고 결혼하자. 뭐지? 아닌가? 나니? 보기 오빠 스킨로션 안 바를 것 같아서 피부에 좋은 미스트 사봤어요. 미스트가 육추박형이 나오죠? 요즘은 미스트가 CC처럼 나오네요. 보이는? 이게 겁나 많이 보냈네.
헐 붙지 못하고서 본드 존나 말라가지고 붙지 못하고서 얼음바 기념으로 저 아래나 아래나 이렇게 한번 가줘 한번? 이거 쓰면 그냥 바로 셀럽 되는 거 아니야? 야 존나 잘 어울려. 와 붙지 게임 존나 잘 그 존나 꼼꼼하게 걸었어 얘. 진짜 뭐야. 아 이거 쓰고 싶은데 머리 안 맞고 아미안. 와 연결 거리 아니 무슨 구찌 티셔츠도 보냈어. 뭐 이렇게 풀세트로 보내. 와 진짜 얘 정성 뭐야 진짜 부장이나 보내줬어. 아니 나한테 이런 사람이 있나 진짜? 너니? 구찌 바지 신발 아니, 근데 다 떨어지려고 하긴 해. 그냥 지금 너덜너덜거리긴 하는데 아 고마워. 야, 야. 아, 대박이다 이거. 구지갱 너 나랑 사귈래? 아 진짜 이 세트로 보내준 내 아까 번호 남겼거든? 아 진짜 자체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와 이렇게 해준 사람이 있나 싶어. 마포구 월드콘로에 사는 그 친구 진짜 오빠한테 쉬지 마라. 연락 기다릴게. 다음번까지 가자! 이건 뭐야 이 오늘은 바쁜 날 저요? 이건 뭔 짓이냐고. 와 이름이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어우 낯익은 이름. 배가 할 때 만난 적 있지 않았나? 자기장. 일단은 이거 짱구인 거 같은데. 자기장 아들. 내가 존나 하고요. 핸드폰을 쓰라고 보낸 건지 딱지치기 하라고 보낸 건지 이건 내가 딱지치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액자구나. 미안해 액자네 액자였네. 오케이 고맙고 배그사라고 긁었다가 부장님 생각해서 드립니다. 저 방송 때 읽어주세요. 어 글씨를 되게 못 쓰네. 야 이 야 어떻게 읽어 야 이거 통역사 불러야 겠다. 이게 한국말이여 미국말이여 미르스틴 야 아니야 이거. 고개미 형 보이를 전에 14부금 때부터 시청해 온 가족구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뭐 딴 걸 없고 인형 뽑기에서 뽑은 흰둥이 문상 4만원 휴대폰 심심해서 맞는 거 있습니다. 제가 좀 거지라서 다른 건 못 드리고 이것만 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좀 가난해서 그런데 게이밍 의자 좀 제일 싼 거라도 하나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이만.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고개미 형의 가장 큰 힘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문상 4만원을 나한테 내고 의자 쓴다는 거 아니야. 아 형은 진짜 4만원 받았다고 보내주고 이번만 그냥 준다. 알았어? 아 아이씨 잘 받으라. 충전하기 이번까지만 그냥 속아주는 척한다. 아 나 존나 해봤네 이제.